안녕하세요. 공무원 군수직에 합격한 김진주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한국사 자격증과 GTEF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한 것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1개월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아이를 육아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섯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 쳐야 하는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을 준비하여 시험 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느껴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군수직 공무원인 친구가 와우에듀를 통해 공부한 뒤 합격하여서 추천받았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무료 강의를 들어보니 국어 행정법 경영학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이 저와 잘 맞았고 홈페이지가 잘 정리되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후다닥 밥을 챙겨 먹고 오전 10시 반 전에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흐려질 때쯤 점심을 먹고 아이가 집에 돌아오기 전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 아이가 잠든 10시 이후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수험 생활 초기에는 하루에 최대한 세 과목을 다 공부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오전에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밤에는 항상 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하루만 건너뛰어도 문제를 읽고 푸는 감이 떨어짐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매일 공부했던 편이었습니다. 국어는 처음에 류승범 교수님의 기본서를 강의와 함께 다 본 후 단원별 문제풀이 천재 파트 1, 파트 2를 풀며 문제 출제 경향 파악과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암기했습니다. 그 후에는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며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확실한 암기를 위해 이론 강의를 1.7배속으로 들으며 기본서를 다시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서부터는 1회독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험 치기 전까지 기본서를 5회독 정도 반복하였습니다. 시험 전에는 오답노트와 계속 헷갈리는 띄어쓰기, 문법, 외래어, 어휘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행정법 기본서를 8회독하였습니다. 행정법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서를 아주 꼼꼼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독부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눈으로 읽기보다는 손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따라 쓰며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공부했던 방법이 세세한 것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회독 할 때부터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함께 들으며 기출문제와 단원별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경영학 과목을 접하게 되어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재 교수님께서 개념 하나하나를 실생활에 빗대어 쉽게 설명해 주셔서 부담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교수님께서 주신 필기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모아서 단권화된 것을 여러 번 반복해보며 전체적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행정법 이영화 교수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재 자랑 많이 해주셨는데 더욱 교재 자랑 많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 파트가 네 부분을 나뉘어진 이유에 대해 전체적인 큰 숲을 보는 설명부터 세부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려주시는 설명까지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때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는 트리노트는 시험 전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과 함께 자기소개부터 질문 주셨습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이전 사기업의 경험을 살려 답변하였고 최근 본 뉴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질문을 뒤이어 받았습니다. 국방일보에서 보았던 자료를 인용하여 적시적소에 공수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전공 질문으로는 군수란 무엇인가, 군수의 8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고 군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면접 스터디에서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하였으며
분석 활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저의 사기업의 경험을 답변하기 위해 조달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과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다가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 나이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나 군무원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때로는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불안해할 시간에 책을 한 번 더 보자 하는 생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서 자신과 싸움하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수험생분들 정말 멋지고 존경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다들 좋은 성과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